저는 최근에 이 광복절이 지금 15일이 지났고, 그리고 어제가 경술 국칠이었습니다만, 후쿠시마 핵오염수 문제나 또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 단 한마디 언급도 없이 이렇게 한없이 일본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좀 보시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78주년 광복절 경축사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어제 민주평통 자문위원회 격려사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그리고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운동가로 위장하고 이렇게 공작을 일삼고 있다. 더더군다나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아왔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고, 여전히 반국가 세력들이 활개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민주평통 자문회의에서도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또 언급이 됩니다. 그 맹종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들은 허위조작 선전선동으로 사회를 교란시키려는 심리전을 일삼고 있다.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대통령의 워딩인지 아니면 공안검사의 워딩인지. 혹자들은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반공 이데올로기에 대한 언급들이 이어지면서 최근에 오전에도 계속 논의가 됐습니다만, 홍범도 장군의 공산주의력이나 그리고 또 광주의 정유성 사업까지 여러 가지 유탄을 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행안부 장관께서는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관리, 감독을 하고 계시죠? 네, 행안부 그렇습니다. 장관이? 예. 그리고 최근에 이 정유성 사업과 관련돼서 광주시에 자료를 요청하신 적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행안부 장관님께서 이 정유성 기념사업이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뭐 제가 구체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는 모르지만 꽤그 역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정유성 관련 사업 추진 이력 한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시다시피 정유성 기념사업은 1988년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서울올림픽 평화대회 추진위원회에서 한중 우호 차원에서 정일성 부인을 정설송 씨죠. 초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김영삼 정부 때에는 정일성 작품 발표회가 있었고요. 문화체육부 장관이 직접 정설송 씨에게 감사패도 증정합니다. 이렇게 진행됐던 사업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국비 사업으로 4억 이상의 예산이 지원됐고, 2014년에는 정유성 동요 합창 경연대회가 처음으로 개최가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988년부터 무려 지금 한 35년 가까이 진행된 이런 사업들이 왜 갑자기 지금에 와서 이런 이념 논쟁에 휘말려야 되는지 의구심을 떨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일성 역사공원 사업, 행안부 장관님, 어떻게 진행된지 아십니까? 그 역사공원 작업은 최근 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PPT. 예. 전체 예산이 얼마죠? 여기 보니까 예, 48억? 48억. 예, 4,7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아니, 지방비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 아니죠? 장관님? 네. 예. 전액 지방비 사업이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그 사업 개요를 한번 봐보십시오. 사업 개요를 보시면 전체 예산 중에 35억이 토지 보상비입니다. 토지 보상비고, 그리고 이 사업 내용을 보시면 생가 리모델링, 그리고 관리실 및 화장실, 여기에 한 13억 4,700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아까 법무부 장관께서 정유성 역사 기념공원이 엄청난 프로젝트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단순한 사업입니다. 저 생가를 복원하고 옆에 관리동 짓고
화장실 짓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색깔론으로 지금 이념 논쟁이 붙었는데 장관님, 이 사업 감사자로 청구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감사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지금 이제 언론에서 집중 조명을 받는 사건이니까 예. 그 관련 자료를 일단 수집을 하는 겁니다. 그 자료를 보고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지금 이 1988년부터 진행됐던 이 사업 정솔성 씨 PPT 정솔성 씨 문체부 장관 표창표 받는 거 한번 띄워봐 주세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박민식 장관님 아까 답변하실 때 이것은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도저히 예, 보훈부 장관입니다. 예, 보훈부 장관님. 예. 예,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저 사진을 보면 정솔성 배우자가 지금 감사표를 우리 정부로부터 받는 사진입니다. 노태우 정부 때부터 그리고 또 김영삼 정부 때까지 이렇게 지원됐던 사업인데 자 이분들도 다 헌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판단하세요? 저 의원님 네. 지금 노태우 정부 때 또 김영삼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그런 이벤트 일회성 이벤트하고 지금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혈세 48억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영구적인 역사기념공원 사업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자, 들어서 질적으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정률성 생가를 리모델링하고 예. 예, 그리고 화장실 짓고 관리동 짓는 사업 이 사업이단 말이죠. 아니 역사기념공원 아닙니까 이름이 지금 사업 명칭이 역사기념공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기 뭐 유품을 18개 기증받았다는 거 일회적으로 이벤트하는 거 하고 그렇게 광주 시민의 혈세 국민의 혈세 48억을 받아서 영구적인 역사 공원을 만드는 거하고는 다른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아까 저기 광주 시민들에게 물어봤더니 정유성의 공산당 활동을 모르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광주 시민에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정유성의 공산당 활동 전력은 이미 알려져 있었고 광주시 또한 이걸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제가 이정 시장도 의원님 정유성의 공과 과가 다 있다 이렇게 아니 의원님 지금 저 지금 광주시 또 화순에 있는 정유성 생가나 고향집 정유성 로 정유성 동상 어디에도 정유성이 6.25에 공산당 낙하수 역할을 했다는 건 전혀 없습니다. 지금 광주시가 추진하는 광주시가 추진하는 정율성 역사공원은 정율성의 공산당 전력을 찬양하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아니 그 단순하게 정율성이 광주에서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또 정율성의 음악성을 고찰하는 목적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빨갱이 이미지를 덧칠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 덧칠이 아니죠. 광주를 더 이상 분열시키거나 아니 왜 지역을 그렇게 들먹입니까? 저는 그런 식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광주는 대한민국의 보루고 호국의 본진입니다. 누가 광주를 누가 사실 모독을 하는 겁니까? 저렇게 정률성이라는 사람을 기념공원을 만드는 사람이 광주를 모독하는 자, 장관님.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율성 기념사업이 35년 넘게 광주에서 진행이 됐는데 그리고 또 정율성이 공산당 전력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아니 다 모른다니까 광주가 지금? 공산화됐습니까? 아니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 그럼 의원님, 광주는 호국의 본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아니 의원님 이런 부분은 광주에 지방비가 투입된 사업이기 때문에 광주 자체에 좀 맡겨주세요. 아니 맡기고 싶습니다. 광주에 충분한 자정 능력이 있어요. 맞습니다. 맡기고 싶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뭐 불허하겠다 용납할 수 없다. 헌법 위반이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저기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아니 그러면은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장관님. 광주 시민들이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왜 그런 길에 또 고향 집에 자 5.18 당시에 5.18 당시에 쓰지 않았습니까? 그게 광주 시민들 속인 거죠. 5.18 당시 PPT 한번 띄워주세요.
네. 자, 5.18 당시에도 광주 시민들은 공권력이 부재인 상태에도 북괴는 오판말라 이렇게 했던 광주 시민들입니다. 광주는 정율성 역사 공원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많은 시민들이나 또는 중국인들이 다녀가더라도 광주는 절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충분한 자정 능력이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님, 이 정율성 역사공원 사업 광주시에 맡겨주세요.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그리고 평가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맡기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아까 그러면요.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재량권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면은 주무부처인 보훈부 장관이 시정 조치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요. 만약에 그것이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보훈부에서 그 위법행위를 취소할 수도 있고 또 저희 행안부에서 감사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위법행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행안부 장관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인정해 주시고 자치단체가 충분히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사업도 진행하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판단됩니다. 과거의 문화예술 사업처럼 이렇게 사상적 논란이 일어나지 않는 사상 검증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자치단체에 빚어져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보훈부 장관님, 예. 최근 중앙 일간지에 정율성 역사공원 건립 반대한다는 광고가 5.18 단체 이름을 올려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광고 게재에 앞서서 보훈부 직원 몇 명이 지금 5.18 단체 간부를 만났다는 게 어제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예. 이분들 출장 가실 때 사전에 장관님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 단체국의 기본 업무가 17개 단체를 만나는 겁니다. 아니, 당연히 만나야 그러니까 되고 매일 만나야 됩니다. 이분들이 예. 24일 날 광주에 출장을 가실 아니, 내용들을 알고 24일인지 계셨. 며칠인지는 예. 모르지만, 출장을 간다는 건 알고 계셨어요? 아니, 뭐, 그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마는 언론 보도를 보고 단체국의 하셨어요? 업무가 5.18 세계 단체를 비롯해서 17개 단체장 또그 회원들을 만나는 게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시즌이기 때문에 더더욱 더 열심히 만나야 됩니다. 이거 역사공원 건립 반대 여론 형성하기 위해서 광주에 미리 보훈부 미리 보낸 거 아닙니까? 의원님, 5.18 단체장이나 5.18 회원들을 모욕하는 저는 그 지금 신문 기사를 보면은 그분들은 대한민국 자, 이 내용은 제가 신문 국가유공자 기사가 내지는 아니고 민주유공자로서 예우를 받아야 장관님, 될 뿐이지 국가보훈부가 지시를 내릴 대상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지금 저는 말씀드릴게 질문 드릴게요. 예. 이 내용은 신문 기사 내용이 아니고 그 현장에 같이 함께했던 한 분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5.18 공법단체 숙원사업인 5.18 회관 건립에 보훈부 장관이 신경을 많이 쓸 것이다. 그날 광주에 방문한 광주를 방문한 보훈부 직원이 한 이야기입니다. 정부 예산 감축이 심하지만 보훈부는 내년 또5.18 예산을 챙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저는 저기 굉장히 옛날 유신 의원님 독재 시절에 아니 이 의원님 공작 정치가 지금 떠올라요. 단체가 의원님 제가 좀 잠시만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일까요, 이게? 의원님 지금 저기 아까 지금 화면에 의원님 띄워놓으신 화면에 북괴는 오판말라라고 했는데 저기 북괴 대신에 정률성을 넣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18 정신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자, 싸운 그런 게 5.18 동문서답 하지 마시고, 정신입니다. 장관님, 예. 장관님. 자, 이렇게 보훈부 아, 공무원들이 이거 안 5.18 단체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3일 뒤에, 28일 날, 되겠네요. 예. 모 일간지 세 군데에 이제 이런 반대 광고가 게재가 된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안 주고 있거든요. 예. 이 자료 저한테 좀 주시겠어요? 이 관련해서. 무슨 자료인지 뭐 저는 뭐 그거 뭐 거부할 이유도 없고 예, 자료가 무슨 제가.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야, 의원님 24일 날 광주를 방문해서 5.18 단체를 만났던 보훈부 간부들 출장 사유, 그리고 계획서, 그리고 보고서, 그리고
출장비 집행 내역 이 자료 좀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5.18 단체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광고를 한 단체는 17개 단체 거의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4.19 단체도 있고 또 보훈 호국 보훈 단체도 있고 여러 군데가 다 있습니다. 장관님, 제가 앞에서 지적했다시피 이 정유성 기념사업은 노태우, 김영삼, 박근혜 정부 때에도 계속 진행됐던 그리고 한중 우호에 큰 기여를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정부,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념사업들을 진행해 왔던 게 또 사실입니다. 광주시는 이 흐름과 맥락에 따라서 지금 역사공원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지금 이 윤석열 정부 그리고 또 우리 박민식 장관님 너무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우월성에 대해서 너무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미 제가 짧게 소련 붕괴 이후에 예. 자유민주 체제 우월성은 이미 확인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근데 뭘 지금 와서 반공이 되어를 이렇게 내. 아니 그러니까 제가 30초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아 일단 예. 시간을 드릴게요. 장관님, 지금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초를 겪었던 운동권 인사들도 지금 국민의힘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계시죠. 그러죠? 그렇죠. 예. 태영호 지금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북한 고위직 활동을 했지만 국민의힘에서 공천 줬잖아요. 예. 이렇게 이미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나름대로 우월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긍심이 없으세요? 왜 이렇게 이걸 염려하시고 두려워하시고 문제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아니, 답변해 보세요. 30초 답변해 보세요. 예, 아까 우선 의원님께서 자꾸 제가 말씀을 드려도 노태우 정부 때부터 같은 맥락의 그런 사업인데 왜 보훈부에서 이걸 막냐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첫째는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의 사업과 영구적인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은 다르고 두 번째는 단순한 음악이나 문화활동 차원의 것이 아니라 이거는 위인의 반열에 정률성을 세우는 겁니다. 위인의 반열에 올리는 게 아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생가 리모델링하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존의 여러 가지 사업은 그 예산이라는 것이 사실 별 게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절세 48억을 됐습니다. 놓고 네, 30초 지났어요. 예. 법무부 장관님. 저 PPT 한번 띄워 보세요. 그 자료 한번 띄워 주세요. 국정 과제 110번 보훈처. 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보훈처의 국정 과제 110번입니다. 장관님. 예.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110번, 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세부 과제 중 하나는 독립운동의 유산 보존 활용을 통한 국가 정체성 확립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정과제 이행 주무부처 국가보훈부 맞죠? 맞습니다. 예, 아직도 이 국정과제는 유효하죠? 중요합니다. 예. 예, 독립운동 계승이라는 국정과제 이행 중이지만 지금 홍범도 장군에 대한 형상 이전 검토 이 부분에 대해서 보훈부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 부분의 소관 그 부서는 국방부입니다. 그래서 자, 홍범도 장관은 그러면 항일 독립운동가입니까 아닙니까? 홍범도 장관. 독립유공자죠 당연히. 건국훈장을 받은 분입니다. 자, 인정하시죠? 예. 아니 인정할 것이 아니라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예. 예. 그렇게 예우를 보훈부에서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방부 차관님. 네, 국방부 차관입니다. 아까 이 홍범도 장군과 관련돼서 질의를 받으시고 공산당 활동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육사에서 결정한 것이다.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듣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하시죠. 전문가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건 아니고요. 예. 저희가 육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죠. 육사에다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예. 예. 대신 공산당 활동 전력이 인정된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예. 발단이 됐던 거고 예. 2018년에 이거 지금 문제가 제기됐고 국방부에서는 확인한 되겠고. 자료가 있습니까? 공산당 전력에 대해서? 공산당 전력에 대해서 뭐 이렇게 활동한 것은 저도 뭐 자료를 본 홍범도 장군은 몇 년도에 돌아가셨죠? 43년에 돌아가신 예. 거라 북한 정권이 수립되기도 전에 돌아가셨죠? 예, 그렇습니다. 북한 정권 수립 후에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네. 북한 정권 수립 후에 공산당 전력이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 호국비, 친필 위호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럼? 예, 박정희 대통령은요
6.25 때 북한군과 싸우신 분입니다. 그걸 비교하시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는데